안녕하세요. 한도현입니다. 해당 영상은 와이어 샤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와이어 샤크를 통해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어 샤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샤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향상된 기능이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패킷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다면 더욱 와이어샤크에 대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이어샤크의 용도와 특징을 통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와이어샤크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설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와이어샤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툴 사용 방법을 제가 실제로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와이어샤크는 통신망의 상어라는 뜻인데, 피한 방울만으로도 감지하는 상어처럼 통신망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와이어샤크는 자유 및 오픈소스 패킷 분석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문제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을 개별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와이어샤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캡을 이용하여 패킷을 포획함으로 피캡이 지원하는 종류의 네트워크의 패킷만 포획합니다. 여기서 피캡은 패킷 캡처의 약자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분야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포착용 API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의 유선으로부터 데이터를 포획하고 이미 포획한 패킷을 기록해둔 파일로부터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이더넷과 루프백 등을 포함한 수많은 네트워크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현은 디스플레이 필터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여러 특징들은 와이어샤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와이어샤크를 다운받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캡처해온 사진들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와이어샤크를 검색하시면 와이어샤크 홈페이지가 뜹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사진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할 컴퓨터나 노트북의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 파일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운받을 와이어샤크의 버전은 3.6.0입니다. 다운받으신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오른쪽 사진처럼 실행창이 뜹니다.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동의를 읽어보신 뒤 Noted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이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설치 항목들을 읽어보신 뒤 필요에 따라 맞게 선택하시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 메뉴의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데스크탑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확장자에 대해 아래 항목도 선택해 주시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할 경로를 선택하시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MP캡을 설치하실 건지 여쭤보는 항목이 있는데, 와이어샤크는 패킷 캡처를 할때 MP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라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게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선택하셔서 MP캡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USB 피캡은 와이어샤크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며 생긴 기능입니다. USB를 통해 들어오는 패킷들도 캡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서핑으로 주고받는 패킷을 분석할 예정이며, 시간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 USB 패킷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USB 패킷을 분석할 예정이시라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할 사항들을 선택하여 이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와이어샤크가 설치되는 과정 중 일시정지되고 MP캡 설치 화면이 뜰 텐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MP캡에 대한 라이선스를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MP캡을 먼저 설치한 뒤에 와이어샤크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설치 옵션들을 읽어보신 뒤 인스톨 버튼을 눌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가 다 되면 Completed가 뜰 것이고 Next 버튼을 누른 뒤 Finish 버튼을 눌러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일시정지되었던 와이어샤크가 이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계속 설치하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Completed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도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게 될 것이니 Finish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시던 작업들을 저장하거나 정리하신 뒤에 Finish 버튼을 눌러 컴퓨터나 노트북을 재부팅하시면 됩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재부팅하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재부팅되고 나서 와이어샤크를 검색하시면 중앙에 있는 사진처럼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와이어샤크를 실행한 첫 실행 화면입니다. 앞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샤크의 기본적인 툴 사용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기본 툴 사용 방법은 제가 실제로 실습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와이파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주고받은 패킷을 캡처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내보내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 프로토콜의 필터링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패킷을 캡처한 뒤 저장하고 내보낸 다음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저장하고 내보내고 다시 불러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니 실제로 와이어샤크를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패킷을 포획하시고 그 다음에 중지하신 뒤에 원하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알아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캡처된 패킷을 분석하고 프로토콜에 따른 색깔에 대해 한번 짚고 나서 IO 그래프를 통해 패킷을 관찰해 볼 예정입니다. 이후 와이어샤크 버전이 업데이트되며 향상된 기능이나 새로운 기능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간상 모든 향상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다룰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샤크가 실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 이제 UDP, TCP 등등 계속해서 패킷을 포획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웹서핑을 통해서 실제로 패킷을 포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IO 그래프를 사용할 때 시각, 지금 몇 시인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중간중간에 시각을 꼭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6분입니다. 그러면 웹서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파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진도 많이 뜨고 특히 이쪽 공연 예매 들어가서 뮤지컬 부분에 들어가면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하나 들어가 보자면 갑자기 영상이 나오니 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도 나오고, 인터파크 웹페이지 자체에서 사진도 나오고, 여러 패킷을 주고받을 만한 항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은 4시 27분으로 한 1분 정도만 더 28분까지 웹서핑을 인터파크 홈페이지 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28분인 경우 28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신세계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웹서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com에 들어가서 웹서핑을 계속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한 4시 30분까지, 28분부터 30분까지 2분간 웹서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영상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니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의 새로운 플라이어웨이 노즐은 코안다 효과를 이용해 잔머리를 감춰주어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마무리해줍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구매하세요. 지금 현재 시각이 약 4시 40, 30분인 경우로 신세계.com 홈페이지에서 웹서핑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도 오후 4시 30분부터 2분간, 32분까지 웹서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2분으로 약 2분간 네이버 뉴스 웹서핑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하나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벗지 마라고 하면은
약 1분간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을 시켜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웹서핑을 종료하고 와이어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하는 패킷을 포획하였으니 왼쪽 상단에 있는 빨간 네모 박스를 눌러 패킷 포획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포획했던 패킷들을 쭈루룩 볼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포획했던 패킷들을 데이터로 내보내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 거죠.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파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열어보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서 바탕화면에 대해서 저는 이 파일을 이름을 패킷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을 한 뒤에 나가면 왼쪽에 패킷,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와이어샤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그 밖에 저장해 있던 것들을 불러오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파일 누르셔서 오픈 누르신 다음에 원래 바탕화면 위치에 패킷이라는 파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로딩을 한뒤 파일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내고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저장 및 열기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이런 색깔이 각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CP는 보라 색깔, UDP는 파란 색깔, 뭐 계속 내려가다 보면 초록 색깔도 볼수 있고, 회색도 볼수 있고, 빨강 색깔. 빨간 색깔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검은 색깔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색깔에 대해서 규칙을 궁금하시다면 이쪽 뷰에 들어가셔서 컬러링 룰스 확인하시면 색깔에 대한 의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토콜들의 필터링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프로토콜 필터링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검색창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검색창에다 원하시는 프로토콜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TCP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TCP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X를 누르시면 필터링했던 걸 지우고 전체적인 프로토콜들의 파일 데이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애널라이즈에 들어가서 컨버세이션 필터에 들어간 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원래 저희가 TCP도 있고 UDP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TCP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쪽에 TCP를 하나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UDP를 누른 다음에 다시 애널라이즈 들어가서 컨버세이션 필터에서 보면은 UDP가 활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UDP 프로토콜끼리만 필터링을 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어그래프를 통해서 패킷의 양을 관찰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쪽에 왼쪽 상단에 스틱스를 누른 다음에 아이오 그래프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모습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쫙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패킷 양이 높을수록
패킷 양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여기 아래에 보시면 타임에 0, 100, 200, 300, 400, 500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이라고 하면은 300초 동안, 즉 5분 동안 한 양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제가 아까 계속 웹서핑을 하면서 현재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시각에 따라서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타임 오브 데이라는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4시 27분에는 어떤 걸 했고, 4시 30분은 어떤 걸 했고, 32분은 어떤 걸 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여기 27분부터 30분 사이니까 약 28분부터 30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28분, 4시 28분부터 4시 30분 내는 제가 신세계를 웹서핑한 시간이고요. 그때 신세계 홈페이지에서 패킷들을 많이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분 지나서부터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재생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패킷을 주고받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이 기능을 해제하시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기본 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하나를 딱 클릭한 다음에 이거에 이 라인, 이 UDP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여기 아래에서도 이렇게 펼치고 닫았고 펼치고 닫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패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패킷 분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서 애널라이즈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팔로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선택한 게 UDP였으니까 팔로우 UDP 스트림을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알수 없는 기호들과 영어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UDP 프로토콜 특성상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 제가 조금 더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 보여드리자면, 저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패킷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TTP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HTTP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nalyze 들어가서 Follow 그 다음에 HTTP 스트림을 확인해 주시면 아까보다는 UDP 스트림보다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바로 기본 창에서도 HTTP 하나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래서 팔로우 그 다음에 HTTP 스트림 눌러주시면 아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 기본 툴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서 기본 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되어 향상된 기능이나 새로 생긴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모든 신기능을 다룰 수 없다는 점, 향상된 모든 기능을 언급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 사진들은 제가 사용하던 와이어샤크 3.4.5 버전에서 지금 현재 같이 설치해본 3.6.0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물어보았던 창에서 직접 캡처해온 사진들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만든 부분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맥 OS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디스플레이 필터 세트 요소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필터 세트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또한 패키지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TCP 컨버세이션 사항도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ETW 리더 기능이 지원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팔로우 스트림 기능도 사용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예시로 실습으로 보여드렸던 것들은 팔로우 UDP 스트림 기능, 그리고 팔로우 HTTP 스트림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DCCP 프로토콜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터키어도 와이어샤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파일 형식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콜들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들은 왼쪽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USB 패킷 포획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와이어샤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그리고 기본 툴 사용 방법, 버전이 업데이트되며 향상된 기능과 새로 생긴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